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업수당을 처음 신청하고서부터 직접 통장에 돈이 오기까지 타임라인을 공유해 드리고요. 또 많은 질문이 있었던 페이먼트 리퀘스트 하는 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TWC 공식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료가 좀 올라오고 인터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하다 싶은 영상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조금 더 정보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기 웹사이트 전화 앱을 주의하라고 TWC에서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고요. 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TWC.texas.gov를 통한 웹사이트를 통한 입력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슨 타 웹사이트에서 여기에 정보를 넣으면은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정보를 넣어라. 아니면 전화로 또뭐 개인 정보를 달라. 은행 정보를 달라. 그리고 전화기의 앱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접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정보를 혹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그럽니다. 따라서 만약에 소셜 넘버나 주소나 은행 정보 등을 달라고 할때 특히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밝힌 점이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정보 제공 목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보를 잘못 넣거나 혹은 추후에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이나 분쟁에 관해서는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다른 웹사이트나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아마 3월 말, 4월 초쯤에 같이 지원하신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이 타임라인을 공유하는 이유는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내가 이 스텝에서는 다음 스텝까지 조금 며칠이 걸리겠구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정보가 맞구나 하면서 조금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3월 31일 늦은 밤에 실업수당 신청 완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총 비디오 3부로 나누어서 보여드린 것이 여기에 관련된 스텝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시도는 29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가 너무 접속이 안 좋고 중간에 에러도 많이 나고 해서 결국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거의 3일 가까이 걸쳐서 결국 화요일 늦은 밤에 실업수당을 완료했고요. 바로 다음 4월 1일에는 전자동의서에 동의를 하라고, 즉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로 이루어지고 모든 필요한 문서는 너의 그 인박스에 넣어 놓을 테니까 이 이메일 링크를 클릭하라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4월 2일에 너는 이제 전자메일에 동의를 하였다는 컨퍼메이션 이메일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4월 3일, 그주 금요일에 바로 그 커레스펀던스 인박스에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뭐 베네핏 핸드북이라든가 포텐셜 베네핏 어마운트 등의 가이드가 들어왔고요. 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우리 기록을 보니까 너는 이런 이런 회사에 다녔고 그동안의 수입이 얼마였으니까 우리 계산상으로는 이 정도 달러 어마운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가이드가 왔고요. 혹시 또 나는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이나 교육을 할수 있다라고 동의하신 분들은 뭐펠 그랜트 레러라는 그런 추가의 문서를 또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약간 넘게 걸렸는데요. 4월 9일 목요일 되는 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요.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4월 10일 날짜로 이 주에 페이먼트 리퀘스트가 가능하다고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날 4월 9일 날또 확인을 하여 보니까 당장 투데이로 바뀌어서 한 3일 정도 일찍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제 페이먼트 리퀘스트가 승인된 날짜, 즉 4월 9일 페이먼트 리퀘스트 한 날짜로부터 실제로 너는 이 정도 금액을 받게 되겠다. 그리고 이날 이날에 우리는 통장으로 금액을 넣어주겠다라고 한 날짜, 즉 페이먼트 리퀘스트 승인까지가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즉 거의 10일 넘게 걸렸는데요. 실업수당 지급을 해주겠다고 완전히 승인이 났고요. 그 다음 21일 화요일에 직접 이렇게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예, TWC 웹사이트를 보면요. 실제 승인 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행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은행에서 프로세스를 해야 되니까요. 실제 본인의 통장에 그 금액이 찍히는 날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비즈니스 데이, 즉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말에 승인이 나면은요, 주말을 거쳐서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공유해 드렸고요. 혹시 왜 아직까지 오지 않나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타임라인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웨이팅 위기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역시 제가 받은 샘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직을 한첫 번째 주에 3월 20일부터 3월 28일이 첫 번째 주가 되겠고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주에 0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TWC cannot pay you 문구가 있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제 텍사스 법적으로 첫 번째 주는 이제 웨이팅 위크라는 단어를 써서 뭐 기다리는 주 이런 용어를 써서요. 페이를 해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주에 금액을 받으려면 이제 다음에 풀타임 워크로 즉 레이오프가 끝나서 실직 기간이 끝나서 다시 직장을 잡았을 때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실업수당을 완전히 다 써버렸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첫 번째 주라고 그럽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해서 굳이 첫 번째 주를 주지 않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나, 제 추측으로는 아마 실직을 하셨을 때 정확히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또 직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정확히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뭐 화요일에 그만두시거나 그리고 나서는 다시 뭐 목요일에 다시 시작하시거나 해서 일주일이 정확히 채워지지 않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정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금액을 계산하여 주기 때문에 웨이팅 위크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첫 번째 주는 돈을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이 3월 중순이랑 말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 워크포스 커미션 즉 TWC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주지사 그렉 에보님께서 이 웨이팅 위크를 없앤다고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제 원래는 첫 주는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법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웨이팅 위크가 어떻게 변경돼서 나올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 지급 요청인데요. 그 TWC의 공식 페이스북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리포팅을 해주는 뉴스 리포팅을 해주는 그 대변인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이제 질문 사항에 답도 해주시고 현재 TWC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콜센터를 더 늘렸다, 오피스 시간을 더 늘렸다, 그다음에 몇 명을 더 고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등등의 그런 뉴스 브리핑을 하여 줍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 링크도 밑에 드릴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발표를 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 클립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re's another question that came in. I heard from many people saying that they have requested payment multiple times but haven't gotten anything.
How far behind is TWC on payments if the usual turnaround time is 20 days? What is typical now? Okay, it's a good question. So Texans are asked to request payment on their designated filing days, and which is listed on their filing instructions. And then we need them to do that every 2 weeks after that, even if TWC has not yet confirmed their eligibility. This way we can pay them faster if they qualify. So normally, in normal times, it's about 21 days to 4 weeks from that time the person applies to start receiving those benefits. It may take longer now due to unprecedented volume of applicants, but we have to determine those eligibility on a case-by-case basis. 21 days to 4 weeks is what it normally would have been. It may take a little bit longer now, but in the meantime, we're asking that the applicants, your viewers, continue to request payment even if they haven't received those payments yet, so that we can speed up that process and they can get those funds as fast as possible. So that hopefully will help your viewers. 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실업수당이 승인이 됐다고 하시더라도 돈을 직접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주 넣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반드시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시고요. 이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넣고 어떤 정보를 넣고 그동안 받은 금액을 어떻게 넣고 하는 것은 이제 비디오 5에서 다섯 번째 비디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심할 것은 2주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여기 제 타임라인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신 분들, 즉 3월 말쯤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서 저처럼 4월 초 정도에 첫 번째로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 즉 지급 요청을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4월 말 정도 됐으면 벌써 지금 2주가 지났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그 요일에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라고 나오셨으면은 명심해 두시고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승인이 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0이 나왔다고 해도 지급 요청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예,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메뉴가 어떻게 나오는지 페이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선 그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수당이 아직 은행에 입금되지 않으셨더라도 2주마다 계속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타임라인에서 보셨고,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돈 입금되기까지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진행 사항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라도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를 하는데 에러가 나서 이렇게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TWC에서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금액을 덜 받게 되거나 못 받게 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또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랑 컨트랙터분들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따왔는데요. 그다지 영양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조금 되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Can self-employed workers qualify for unemployment benefits? Yes. People who are self-employed or 1099 workers can apply for benefits. On the screen where you are asked to identify your last employer, 1099 workers will have to manually enter their information to complete the claim by selecting Not Listed. Please do type in the city, select the state, and type in the zip code if available. On the Apply for Benefits Employer Address Completion page, select the address of the last employer. If not listed, enter it manually. It is possible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complete the claim online
if you have no reportable wages on file, since the application does a check against base period employment. Because self-employment cases vary greatly, please call our telecenters with specialized questions you may have at 800-939-6631. Yeah,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정보를 입력하라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결과가 영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정상이고요.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TWC에서 리뷰가 들어가게 되니 이미 접수를 마치신 분은 다시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조금 바뀌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분들은 우선 뭐 자영업자나 컨트랙터 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3월 정도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0 나오거나 금액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4월부터 이 기간이 바뀌게 됩니다. 즉 작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직장을 바꾸셨거나 아니면 봉급이 더 올라가게 돼서 수익이 더 많게 돼서 이제 다시 승인이 나거나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3월쯤에 하셨다가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은 4월쯤에 다시 시도해봐도 좋으시겠는데 4월달에 시도하셔서 결과가 0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도 뭐 데이터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고 중간에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분은 비디오에 나온 대로 이 전화로 시도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전화하시면은요 거의 뭐 1시간 넘게 기다리시는 거는 이미 각오를 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타임라인을 공유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페이먼트 리퀘스트 하는 법들, 그 다음에 TWC에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서 정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변에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뭐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가지고 계신 SNS 등으로 뭐 실업수당 신청했냐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 영상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뉴스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예,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을 권유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해서 뉴스가 오는 대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